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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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네오. 그녀에게는 벌레를 싫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싫어하냐면은 그녀는 벌레를 본 나머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녀가 놀란 장면을 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 네오님께 저런 고민이 있다니 도움을 드려야겠는걸? 카르미 박사님! 벌레 전문가 카르미 박사님! 나라데스코 제 지인 중에 네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벌레를 안 좋아한다고 해요. 벌레가 얼마나 무해한지 카르미 박사님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 이거 참 흥미롭군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런 사안이네요. 벌레라는 게 마냥 징그러운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벌레가 오히려 저희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강자의 마음으로서 약자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봐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질병입니다. 그럼 벌레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심리로 안 좋아하는 걸까요? 그분의 조상 으로 올라갔을 때 과거에 굉장히 거대한 곤충들이 있었죠. 85cm짜리 잠자리. 언제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벌레들은 정말 커가지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은 저희는 이만한 막 곱등이, 귀뚜라미, 매머드 크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트라우마가 DNA 속에 잠재되어서 조상들이 그렇죠. 매머드 고기 들고 가다가 잠자리 소매치기를 몇 번 당했던 그 트라우마들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벌레는 전조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네. 곤충을 무서워했습니다. 한때 저희 집에 여치가 들어왔었거든요. 사이즈가 네. 벌컵이 좀 되어 있어. 여치가요? 다리를 이거 아시나요? 장작으로 뛸 것 같은 거야. 아, 저는 그 상태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럼 어떤 경우로 박사님은 벌레를 좋아하게 되셨나요? 꿀릴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치가 무는 거는 제 몸에 0.01% 정도밖에 피해를 못 입거든요. 네. 진짜로. 근데 저희가 딱밤 한 대만 쳐도 여치의 머리가 날라. 자, 그러면은 오늘의 환자 벌레 혐오가 틱톡 활동하시고 코스플레이 활동을 하시는 오늘의 여성 게스트. 일단은 벌레를 무서워하신다고. 초등학교 때는 되게 잘 만졌던 것 같은데 오.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무서워했어요. 계기가 있었나요? 아, 중학교 때 집 앞에 잠자리 한 마리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잠자리를 놀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우와 이러면서 위협을 했는데 네. 저희 잠자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니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손 떨린 거 봤어 지금? 아니. 잠자리를 스타트 기점으로 벌레를 다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라기였던 거죠.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오랜 비행을 해서 네. 힘이 들어. 네. 도망칠 수가 없어. 아하. 그러면은 잠자리가 지금도 가장 무서운 벌레인지. 잠자리보다 최악인 걸 찾았어요. 귀뚜라미. 못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상중하로 나눠서 일단 간단한 테스트를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서 같이 깨어있고 잘 수 있는 대상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표정. 어, 네. 저희 컨텐츠예요. 네. 어. 네. 오. 이 중에서 깨어있고 잘 수 있는 대상. 강아지. 강아지. 1번이라고? 어, 진짜 의외다. 다른 거 고르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랑 깨어있고 잘 수 있다 이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일단은. 와, 아니. 용기 있는 선택을 하죠. 왜 우세요? 아니, 귀뚜라미를 껴안고 잘 수 있다라고 포부를 보여주신 점에서 그러니까. 빡세게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아니,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귀뚜라미? 일단은 저희가 네오님께서 급하게 좀 편 상태라 식사를 아직 못하셔서 라멘 준비되었습니다. 네, 라멘. 네오님께서 지금 라멘 식사하시는 동안 카라미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아 맞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치료를 준비하기 전에 네. 저희 입장에서 뭐랄까 귀엽게 보일 수 있는 사전 치료 작업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 네, 좀 보지 말고 네네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밀리패드라는 친구입니다. 밀리패드. 네. 약간 라멘처럼 몇 길죠 발짝? 아, 네, 드세요 드세요. 아, 네, 네. 아 괜찮아요. 네네. 아, 네네.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정말 많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손이 너무 저질스러운데 조금만 그래서 그럼... 이거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누르면 될 거예요. 네. 이제 모여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저거는 약간 네. 비슷하네요. 지금 드시고 계신 거랑 약간 다음 사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네오님? 네 네오님
대원님, 대원님. 아프리칸 네. 자이언트 밀레피드라는 애완용으로 인기가 정말 많아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 핸들링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라면을. 아니, 아니, 지금. 일단 다음 친구를 말씀드리면요. 네. 나약한 면들. 갑옷을 네. 통해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갯모애가 있어요. 살짝. 아, 어떠세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다음도 있죠. 다음을 보시면요. 자, 이게. 오! 네. 채찌거미, 휩스파이더라고 하죠.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거 진짜 귀여운 거예요. 약간 정색.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요. 네. 물을 드시면서. 예. 정말. 너무 귀여워! 우와! 아니 진짜 신기하다. 놀 수 있어 사람이. 약간 환기 좀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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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거 착착하는 거 봐. 진짜 귀엽다. 그냥... 지금 그 톤과 말씀 한 번만 더 부탁드릴 수. 예. 지금 라면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약간 담소를 들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식사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네오님이 벌레를 네. 싫어한다고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상형 벌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과 싫어하는 사람의 성격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좋아하는 성격은 약간 표면에도 약간 친근감 있게 다가와주는? 방금 거미처럼 이렇게 반가워! 반가워! 싫어하는 사람의 성격. 약간 트집 잡고 디지몬 어드벤처에 나오는 서기처럼 갑분싸움 노는. 그러면은 지금 네오님의 이상형을 좀 여쭙고 싶어야 돼?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요. 동글동글한데 날카로운. 지면들이? 네. 그리고 내적으로는 저한테만 다정한. 알 것 같아. 있나요 그런 벌레가? 있어요. 호전성은 있지만 네. 같은 개체, 네. 같은 종끼리는 이제 아주 탄탄하게. 군대개미다, 군대개미. 아, 내연이 혹시 이상형에 가까운가요? 네? 무리에겐 정말 관대하고요. 네. 적이 나타나면 누구보다도 무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나 내연님 방금 벌레에 대한 이상형을 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간과 벌레가 정서적 교류를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전제 조건은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우리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크기의 벌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였던 애들을 네. 베타메일이요. 베타메일. 아, 베타메일. 베타메일.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곤충들은 알파메일들입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든 이상형 월드컵. 네, 저는 다른 이상형 월드컵 못 하겠어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엄청.